것 같고요. 특별한 눈 오는 날 이렇게 분위기 좋고 예. 너무 감상적이고 즐거운 자리입니다. 우리 앞으로도 이 모든 것을 이제 오늘 즐거운 자리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너무 좋은 사람들 만나서 예, 예. 오늘 너무 즐거웠고요. 예. 오늘 즐거운 밤이 될 것 같아요. 또 눈까지 와주니까 예. 제가 오늘 많이 대접받는 것 같은데 눈 오는 밤을 위하여 말씀 하세요. 얘기해라고요? 예예. 예. 힘들거든. 그냥 자는 척이 하면 되는데. 근데 이건 되게 오랜만에 만나기 위해서 한편으로 죄송스럽기도 하고 네. 한편으로 고맙습니다. 고맙기 때문에 이게 늦은 시간에도 이렇게 좋은 거 아닌가. 그래서 이건 그동안 죄송스럽다는 말씀 드리고 근데 제가 이제 그동안에 뭐 밀양도 가서 뭐 저거 해보고 막 이러다 보니까는 며칠씩 노가다 해러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좀 시간 내지 못하고 그런 부분도 있는데 아이가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앞으로 아이가 열심히 같이 모여서 같이 정담을 나누고 즐거운 생활을 하는데 일조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가정의 행복을 위하여 우리 윤남중 선생님께서 그 이제 작년도인가 그 정확하게 작년도 요맘때인지 저기 2018년도 하반기인지 강원도 서해대전에서 입장을 하셔서 이제 큰 상을 받으셨는데 최근에 이제 전국 서해대전 출품을 하라고 저한테도 뭐가 왔어요. 서해 출품을 하라고 왔어. 그렇게 왔는데 서해 출품을 하라고 국전에 출품을 하라고 예? 국전에 출품을 저한테도 왔어요. 좀 서해에 쓰시다는데 요번에 2020년도 우리 윤남중 선생님께서 전국 그 국전에 좀 서해 그 출품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걸 위해서 하겠습니다. 예. 우리 윤남중 선생님께서 그 국전 출품을 위하여 연장 중에서도 정말 전국 운영연장 지금 십몇 년에도 아주 큰 운영을 못했는데 역시 장주동 총회장입니다. 아이 그마저 실력이 있으니까 그래도 아니 그럼 실력으로 그럴 맞아 너무 감사하죠. 실력 있는 실력 있어서 이렇게 자리에서